자, 북한과 정치권 소식 자세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병목 월간조선 편집장, 송국건 영남일보 서울취재본부장, 김종래 충남대 특임교수, 그리고 강선우 한국콘텐츠진흥재단 이사 네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 리포트에서 보셨습니다만은 편집장님 어떻습니까? 북한 이번에 설명절하고 김정일생이라고 겹쳐서 사실은 뭐 선물을 엄청나게 주민들이 기대했는 네. 모양인데 식용유 하나에 1,000헌겁 신발. 그렇죠. 그러니까 명절 두 개가 겹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설명절은 이제 전통적으로 그 북한에서도 사실 꽤 크게 세고 있거든요. 예. 거기에 이제 김일성 생일과 김정일 생일은 훨씬 더 크게 세는 그 명절인데 북한 입장에서 그 명절인데 그렇죠. 그 두 개가 같은 날로 겹쳤습니다. 2월 16일로. 예. 그러니까 이제 2월 한 초 정도부터 북한과 그 중국의 국경 사이에서 야 이번에는 정말 크게 뭔가 선물이 나올 것이다. 배급이 예. 나올 것이다. 그러겠는데 예. 왜 그러냐면 지난 한 20여 년간 북한에서는 배급이 그렇게 충분치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고난의 행군 이래로. 그래서 이번에는 명절 두 개가 겹쳤으니까 그때와 다를 것이다. 이랬는데 결국 역시나 배급은 별로 없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식용유 한 병 그리고 이제 뭐 천으로 만든 뭐 신발이라고 그러는데 뭐 그 신발은 바깥에 제대로 신고 나가지도 거의 뭐 옛날만한 발사계 스타일에 완전히 뭐 이게. 그런 정도에다 이제 어린 아이들의 뭐 과자 뭐 봉지 정도 이렇게 쥐어줬으니까 예. 불만이 대단히 많은 아. 그런 명절이 됐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소국방 본부장님 예. 작년에 유엔 대북 제재가 네 번 있지 않았습니까? 이 대북 제재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 올해 지금 이번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예. 그 작년에 김일성 생 그 뭐 태양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그때도 겨 술 한 병, 그 도루묵 1kg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때 그리고 그 2015년에도 노동당 창건 70주년이었는데 그때도 많은 선물을 기대를 했는데 그 기름 한 병하고 약간의 가자 아하. 이렇게 했다니까 그렇다면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예. 그 전에는 김일성이나 김정일 생일 때 되면은 찹쌀 같은 것도 나와서 아, 쌀을 줬었군요. 예, 찹쌀 같은 것도 떡도 할 수 있게 예. 이렇게 했는데. 지금 결국은 그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주민들에게 주는 선물이 이렇게 빈약해진 것은 예. 아무래도 그 일단은 뭐 북한의 병진 노선을 추구를 하죠. 예. 그 핵과 경제를 같이 한다는 것인데 병진이 지금 어렵게 된 것이죠. 예. 핵은 완성된 것 같지만은 예. 경제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고 그다 또 대북 제재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있으니까 엎친 데 뒤친 격으로 핵만 앞서가고 경제는 뒤로 쳐지는 뭐 그런 상황이 돼가고 결국 돈이 거죠. 지금 이제 대북 제재로 김정은도 돈이 떨어져가고 있는 상황들. 자, 문재인 대통령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평창을 찾아서 남북 정상회담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그런 뉘앙스의 얘기를 했습니다.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재인 대통령 남북 정상회담 제안한 김정은의 이 질의에 대해서 아직은 좀 고심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과연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한 김정은의 속내와 그리고 고심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속내는 어떨지 패널 분들의 기막힌 한 줄 평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의 속내는 과연 어떨런지 강선호 부대변인 말씀 들어볼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정중동. 정중동이다. 그리고 김정은은 영어를 써주셨는데 잘 안 보이는데요. 카운팅 치킨. 카운팅 치킨은 뭡니까?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 동계올림픽 그 메인 프레스센터 찾아서 하신 말씀이랑 조금 일맥상통한다고 예. 볼 수 있는데요. 그 내외신 취재진 격려하면서 말씀하셨죠. 그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격이다. 남북 정상회담이 아직은.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 속내는 그 미북 대화나 아니면은 북한의 비핵화 위해서 그 정상회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예. 그래도 서두르지 않고 찬찬히 보겠다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겉으로 뭔가 가시화되는 그런 움직임은 없지만 그 정부나 청와대에서도 그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어렵게 만들어낸 그런 남북회담의 모멘텀을 좀 이어가기 위해서 예. 물밑에서는 활발한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4월 한미연합
합동훈련 이전에 그 남북 회담을 조금 더 구체적인 그런 플랜이나 그런 짜기 위해서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속내는 문재인 대통령의 속내는 정중동. 아, 밑으로는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지만 겉으로는 좀 속도 조절을 하는 듯한 모습들에 예.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물에서 숭룡 찾는 격이라는 말이 그 세계 곳곳에도 다 비슷한 속담이 있는데 예. 그 영어로 하면은 그 계란이 부화되기 전에 병아리를 세지 말라는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김정은의 속내 또한 아직 그 계란을 좀 들여다보면서 우리 치킨이 몇 마리나 부화될까 그렇게 차분하게 카운팅 치킨이요 그래서요? 네, 그런 예. 속내가 아닐까 하고 짐작합니다. 아. 네. 최 편집장님께서는 노심초사대 허장성세.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노심초사하는 이유는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실은 미국의 입장도 헤아려야 되고 북한의 그렇죠? 입장도 헤아려야 됩니다. 예. 거기다가 중간쯤에 있는 중국은 또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 이런 부분도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예.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줄곧 강조해온 운전석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본인이 운전을 하는데 옆에 앉은 사람, 뒤에 앉은 사람들이 전부 뭐 이게 이쪽으로 가자, 저쪽으로 가자 그러면 이 운전이 제대로 될 리가 없죠. 예. 그런 점에서 본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남북정상회담을 놓고 자, 우리가 과연 이걸 제대로 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인데 어떤 상황으로 끌고 갈 것인가 우리의 목표에 부합하게 끌고 갈 것이냐 하는 걸 가지고 굉장한 고심 중에 있을 것으로 봐서 이렇게 예. 얘기를 했고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은 정상회담이 꼭 필요한 거는 북한 입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 그게 정상회담 자체로서 남북 간의 화해를 그 불러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예. 사실은 미국이나 유엔에서 가해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압박 제재 이걸 예. 틈을 지금 만들어야 되거든요. 아하. 이 틈을 만드는데 그 목표가 본인들의 목표가 너무 일찍 드러나버리면 예. 문제가 된다고 오히려 예. 그러니까 그게 드러나지 않도록 우리가 필요한 게 아니다 하고 허장성세를 지금 부리고 있는 상황. 어제도 하긴 뭐 저기 바쁠 건 미국이지 우리는 건 안 바쁘고 미국이다. 우리 다 가질 거 다 가졌거든요. 그렇죠. 그랬거든요. 그런데 실제는 바쁠 거는 저는 북한이라고 북한이다. 봅니다. 그래서 당분간 예. 김정은 입장에서는 허장성세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예. 이 그 속마음이 일찌감치 들켜버리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미 편집장님 아시면 우리 이제 다 되세요. 저만 알고 있기를 바랍니다. 교수님은 미국 설득하겠지만 운전자는 나다. 그리고 김정은은 트럼프와 공조보다는 나랑 공조가 우선일 걸. 뭐 아 저는 그 최병무 편집장의 설명. 예. 그래서부터 조금 더 한 걸음 더 가서 설명하는 형태가 우연이 됐네요. 예, 예. 저 노심초사를 하고 있지만 노심초사함에도 불구하고 막혔을 때 어떡할 거냐. 예. 보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을 미국을 그렇게 결정적으로 눈치 보지 않고 난 추진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 미국의 눈치를.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저 숭룡이니 뭐 여러 가지 미국하고 공존이 설명을 하고 있지만 예? 이 평창 올림픽에 임하는 문재인 정부의 그 여러 가지 움직임을 보면은 예. 어찌 보면은 일반적 의미의 남북 정상회담에 더 집착하거나 선호하는 거는 문재인 정부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모양을 갖추고 허들 경기를 하듯이 장애물도 돌파하고 설득도 하겠지만 예. 그래도 안 될 경우에 나는 정말로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라는 것이 속마음이 아닌가. 그래서 노심초사 다음 단계로 보면 저것이 속마음이 아닌가 싶고요. 예, 예. 그다음에 김정은에게 남북정상회담은 뭐냐. 예. 남북정상회담은 여러 정책 수단 중에 하나의 선택지일 겁니다. 그러나 예. 이 시점에서 김정은은 굉장히 급하겠죠. 예. 일반적인 의미의 남북정상회담은 북한 입장에서는 그것이 뭐 필사적으로 거기에다가 매달릴 일이 아니라 여러 선택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 예. 경제 제재나 이런 어려움 때문에 그런데 독자적으로 풀 수는 없고 미국하고 예. 이럴 수 없으니까 트럼프와 공조보다는 우선 나하고 공조해서 나하고 좀 잘해보자. 이것이 김정은의 속마음이고 그것이 그렇게 200명이 넘는 예. 이 선수단 대 기타 응원단 무슨 예술단 인원이 세계 올림픽 사상 그렇게 불균형을 이뤄가면서 남한에 보내고 친동생까지 보낸 예. 마음이 아닌가 예.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트럼프와의 대화보다는
남북 대화가 먼저 갈 것이다. 김정은 입장에서 나랑 공조하자. 예. 급하니까. 아, 문 대통령도 그럼 똑같은 생각이면 남북 대화가 먼저 이루어질 거라고 보시는군요. 문재인 대통령도 우선 운전자가 나니까 내가 예. 정상회담을 하든지 내가 할 거다 이거죠. 네. 다른 나라하고 설득에다가 예를 들면 누가 이제 질문할 때 그럼 미국이 반대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안 할 것 같으냐? 예. 저는 미국이 반대하더라도 할 거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반대하더라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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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노심초사 다음 단계라 제가 이어달려서 설명하는 거라고 점점 점증하네요. 정중동에서 노심초사에서 무조건 한다라고. 예. 아니, 그것은 의결이 일치하는 것 같아요. 지금 예. 문재인 대통령보다는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에 더 목말라한다. 목말라 하고 있다. 왜 그러냐면은 돈 때문에 좀 전에 저희들 이야기했지만 예. 결국은 경제 경제 문제죠. 돈 문제죠. 예. 먹고 사는 문제인데 지금 국제 무대에서 제재를 가한 것, 미국이나 유엔에서 가한 것 이것을 풀기 어렵습니다. 그 핵을 동결하지 않는 한, 핵을 예. 폐기하지 않는 한. 그런데 남북한 문제에서는 그것과 별개로 생각을 했어요. 남북한 문제에서는 정상회담을 해서 5.24 조치. 예. 지금 그때 천안함 폭침 때문에 우리가 많은 규제를 해놨죠. 그렇죠. 5.23 조치를 해제하고 예. 지금 중단되어 있는 금강산 관광 또는 개성공단 재개 이런 것을 노리는 것이죠. 만경봉에 우리 기름도 사실 주는 것도 논란이 돼서 결국 지들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런 제재를 우선 우리 남한 쪽에서 먼저 풀 수가 있으니까 예. 그것을 노리기 때문에 더 급한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도 상당히 남북 정상회담은 이것은 어떤 정권의 큰 성과입니다. 예. 그러니까 큰 성과를 남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은 정상회담을 우리가 요청한 게 아니고 북한에서 특사가 와서 북한에서 먼저 돌다리를 놓은 거죠. 아, 그렇죠. 예. 돌다리를 놨습니다. 예. 먼저 가서 예. 이것을 왜 돌다리를 놨을까? 왜 돌다리를 놓고 건너라고 했을까? 예. 이것을 면밀하게 타진을 해야 돼요. 예. 미국과의 관계도 있지만은 북한의 속내가 무엇인지 예. 이것을 그러니까 여건이 성숙되면은 회담을 하겠다고 한 것은 예. 그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데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자. 그런 심정이죠. 아하. 이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묘한 발언을 했습니다. 남북정상회담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예. 무슨 뜻일까요? 기대치가 너무 높은 게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조금 아니죠. 낮추자. 너무 조기에 가시화되는 것이 부담스럽다. 이런 뜻입니다. 조기 가시화가요? 그건 왜 그러냐면 예. 지금 평창올림픽 기간 중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평창올림픽은 물론 지금 동계올림픽은 25일 날 끝나지만 패럴림픽까지 따지면 3월 18일 날 끝나거든요. 아직 멀었어요. 사실. 그러네요. 한 달 정도 남은 겁니다. 한 달이나. 예.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그동안에 남북정상회담 얘기가 조기에 나와서 정상회담이 뉴스의 중심에 서기 시작하면 예. 평창올림픽은 패럴림픽은 더군다나 이제 관심도가 좀 아무래도 좀 예. 그럴 경우에 이 문제 이후로 평창 이후로 조기에 불이 붙는다 이거죠. 예. 그렇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오히려 그게 굉장히 부담스럽다. 왜 그러냐면 예.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다 말씀하셨지만 고려해야 될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렇겠죠. 이것들을 다 조율을 해야 됩니다. 미국하고도 북한하고도 중국하고도 예. 다 해야 되는데 그것을 조율하기도 전에 조기에 확 드러나 버리면 이게 문제가 심각하고 잘못하면 조율 자체가 어긋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하튼 이 정중동의 단계에서 예. 뭔가 이 암중 모색을 하고 예. 그러나 이제 올림픽이 평창 올림픽이 완전히 다 끝난 다음에 예. 이걸 가시화해서 조치를 취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아하. 좀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예. 저는 이런 발언을 했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우물가에 숭늉론 내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누가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지 어떤 사람들이 그걸 찾고 있는지에서 우리가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가령 언론도 그죠? 우물가에는 우물밖에 없다. 예. 아니 우물이 아니라 얼음일 수도 있다라고 보도하는 언론도 있고 전망하고 신중론도 하는 그렇죠? 데도 있고 예. 또는 우물가에서 마치 숭늉이 나올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 그렇죠. 아니겠죠? 사람마다 정당마다 세력마다 단체마다 그렇죠. 입장마다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보도를 보면 어디서 우물가에서 숭늉론이 일부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제일 말로 행동으로 신중에 신중을 기하면서 국민들에게 과대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제를 풀 수만 있다면 그거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예. 그건 정말 백만 번도 해야 예. 되는 거죠. 예. 그러나 여기에 많이 정말로 그런 기대를 걸지 않게 차분하게 할 수 임하도록 할 수 해야 되는 사람들은 그 계통에 있는 정부 당국자들이 제일 그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하하, 정부 당국자들이. 예. 강 이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남북정상회담 뭐 여하튼 여러 과정이 있긴 하겠지만 할 거 성사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은 아 쉽지 않을 거라고 보십니까? 이번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이것이 남북정상회담으로 쭉 이어지면은 좋겠죠. 예. 다만 물론 다 말씀하셨듯이 선행되어야 될 과제들은 분명히 있는 너무 많죠. 거고요. 예. 그리고 그 우물에서 숭늉 찾는다는 대통령의 말씀을 듣는 객체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남북정상회담의 그런 역할을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첫 단추를 끼는 역할을 보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우물에서 숭늉 찾는다는 그런 말이 해당되지가 않겠죠. 그렇지만 정치권 일각에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핵 문제를 완전히 마무리 지어야 된다, 핵동결을 해야 된다라고 좀 앞서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속도 조절을 하는 그런 말이 될 수도 있겠고,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 또 생각을 이 말을 듣는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공고한 미국과의 공조체제 하에서 북한과의 그런 대화, 그런 물밑 접촉을 이루어갈 것이고 또한 예. 국제사회의 그런 속도에는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예. 그렇게 또 해석을 할 수도 그렇군요. 있겠습니다. 참 많은 고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상황들을 좀 더 보도록 하고요. 자, 네. 국내 정치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바른미래당의 그 창당 대회를 끝으로 해서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당직을 내려놨는데 당에서 이제 서울시장 출마하라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당을 위해서 필요한 역할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마다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해보고 안철수 대표께서 결심할 문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늦지 않게 결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여기서 저희가 단도직입적으로 OX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안철수 전 대표가 출마를 할 경우에 박원순 현 시장이 후보직을 양보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O 들어주시고요. 그럴 일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X 들어주실까요? 이건 뭐 사실 뭐 그렇습니다. 단박에 그냥 다 해결되시는데요. 네, 양보할 일 없다고 예. 보시는 거네요. 아니 우선 정당이 다른데 어떻게 남의 당 후보한테 양보할 수가 있겠어요. 첫 번째. 아. 정당이 다르잖아요. 안철수와 박원순은 정당이 다릅니다. 현재 양보했었을 당시에 안철수와 박원순은 정당인이 아니었죠. 똑같이 그렇죠. 무소속이었으니까. 예, 예. 아, 그건 뭐 아유 저 대신 뭐 형님 먼저 하세요 이렇게 예. 얘기가 가능하겠지만 예. 지금은 정당이 완전히 다르고 설령 정당이 같다 할지라도 권력은 부자 간에도 나눌 수 없다. 그 옛날에 우리 많이 듣던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요. 네, 그래도 도의상의 문제는 좀 제기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정치에, 50% 지지 50%의 안철수 대표가 정치에서 도의를 생각하면은 정치를 잘 하기가 어렵죠. 왜냐면 저희가 정치부 기자를 오래 했지만 예. 정치는 도의가 잘 작동하지 않는 세계입니다. 아, 그리고 안철수 대표 안철수 예. 대표 입장에서는 양보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박원순 시장은 양보받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아, 그래요? 예, 협상 결과로 그때 누가 더 그 지금 나서는 게 낫느냐 그 진보 무소속 중에서 예, 예. 그 결과로 또 그때 당시 민주당 후보 박영선 후보하고 단일을 했죠. 예, 그 과정에서 누가 더 저기 나을 것이냐 이 협상 과정에서 내가 단일 후보로 뽑힌 것이지 아. 양보를 받은 건 아니라는 게 박원순 시장의 생각이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으로나 도의적으로 어떤 이거 내가 좀 이번에 양보해야 될 거 아니냐 뭐 그런 생각 가지기가 어려운 거죠. 박 시장의 사전에는 그러니까 양보라는 단어가 없다. 양보 받았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오늘 좀 이 방송에 나가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좀 죄송한데 예, 예. 이 우리나라에서 아주 이 시사 프로그램 진행을 아주 제일 잘하기로 소문난 엄성섭 앵커께서 예?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질문이 어불성설이군요. 이게 무슨 이념이 어땠다든가 예. 뭐가 아니라 그냥 무슨 뭐 의리냐 뭐냐로서 이 저 서울 이 엄청난 서울시장 자리를 놓고 6년 3개월 전에 있었던 일을 아. 무소속끼리 두 개인이 벌어졌던 일을 이제 와서 양보할 거냐 안 물 예. 거냐를 묻는다는 것은 어째 언 앵커로서 너무나 형이학적인 그 질문이군요. 그 시청자분들에게 예. 친절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같이 하는 질문인지 모르지만 조금 예. 아쉽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한마디 더 지적을 하고 예. 예.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건 사실은 박원순 시장을 돕는 겁니다. 아, 그렇게 되는 겁니까? 돕지 말라 돕다가 예, 아니라 예, 예.
불공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나올 때 이분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묻지 않고 어떻게 이 박원순 시장이 출마할지조차도 아직은 공식선언을 안 했고 또 나왔다고 해서 거기에 기라성 같은 후보들이 많고 심지어는 다른 쪽 지방자치단체에 출마하라는 당내 논의까지 있는 분한테 이분 한 분만 해서 이분이 나올 경우에 가정에 가정을 해서 이분 어떻게 될 거냐고 묻는 것은 안철수 전 대표가 출마 선언을 아직 안 했는데 아니 박원순 시장도 아직 정식 출마를 하지 않았고 경선에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분이고 심지어 당내에서는 서울시장 말고 다른 자치단체 가서 나오면 어떠냐는 의견도 없지 않은 상황인데 가정에 가정을 해서 이렇게 묻는 것은 사실은 이게 시청자들에게는 서비스가 아니라 시청자들을 너무 고통스럽게 하는 질문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있어서도 안 됩니다. 이게 무슨 6년 3년 전에 무슨 계약을 썼습니까 뭡니까? 아니죠. 강 기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6년 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당시 안철수 대표가 그 당시 양보를 했던 게 양보였나부터 다시 한번 양보였나?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꿈을 꿨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실무적인 준비를 완전히 다 끝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양보를 한 거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설사 그 당시 안철수 대표가 양보를 해서 그리고 박원순 시장이 또 마음에 어떤 빚이 있고 뭐 소위 말하는 채권 관계가 있다고 해도 오랜 세월이 흘렀고 그리고 안철수 대표도 이제 새로운 당까지 창당을 해서 그 정치인으로 굉장히 뿌리를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채무 채권 의식이나 미안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양보하지는 소멸.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6년 전에 저런 일이 있었느냐고 박원순 서울시장한테 물어보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뭐 이런 가능성이 많아요. 그게 정치인들의 셈법입니다. 안철수 전 대표 서울시장 나오긴 나올 것 같습니까? 지금 왜 그러냐면 바른미래당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바른미래당은 전국 그 지금 시도지사 선거에서 당선 가능권에 들어간 사람이 현재로서는 없어요. 없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당선 가능권에 있어요? 바른미래당이. 그렇지 않습니까? 남경필 경기도지사마저 지금 탈당한 상황인데. 원희룡 지사가 아직 남아있긴 합니다. 원희룡 지사가 남아있긴 한데 원희룡 지사는 뭐 마음은 사실상 떠나있는 거 아닌가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정신적으로 이미 무소속 상태인 것 같고 원희룡 지사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한 명이라도 당선권 내에 있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뭐 서울시장이 됐든 부산시장이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그 당에서 아마 추대 형식으로라도 나가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안철수 전 대표가 마냥 거부할 수 없는 국면에 처하게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